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이 와서 꽃 속에 숨었네. 코스모스 한들 안에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 걸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7, 8, 그 다음에 9, 10, 11 하고 끝나고 12에는 이렇게 오셔서 무릎을 구부렸어요. 다시 원 카운트 시작되면 손 이렇게 나가시면서 다리가 펴질 텐데 몸통이나 발보다는 좌골 결절, 궁둥이 결절, 궁둥뼈 결절하고 그럼 여러분 천골 붙어있는, 엉치뼈 붙어있는 극돌기의 회전을 같이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극돌기가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고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길이가 길면 소둔근, 중둔근 모으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소둔근, 중둔근 모으면서 원, 투,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발 다시 들어오면서 3, 4, 그쵸? 그 다음에 오른발 놓으면서 5, 살짝 들었다가 6, 앉는 순간에 다시 들어서 7,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실 때 8이었어요. 오케이, 1, 그러면 올라오시기도 하시지만 극돌기 뒤로 가셔서 1, 에너 2예요. 자, 왼발을 누르시고 골반자에서부터 장골 올라오실 거예요. 에너 2. 이 동작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좌골 결절과 극돌기가 여러분들 체형에 있는 그 센치만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좌골의 결절 부분과 극돌기의 방향성이 뒤로 가셔야 가로돌기의 횡돌기가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골반제라든지 장골근, 대우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릎이나 동작, 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뒷방향으로 가는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세요. 원, 에너, 투. 자, 손은 왼쪽에서 오시고요. 발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실 거예요. 3, 4, 5의 랜딩을 하면서 동시에 극돌기, 여러분들 결절에서 극돌기 들어오셔서 5, 6, 이 다리 놓는 게 7이에요. 놓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좌골 결절에서 극돌기 저쪽으로 보내세요. 7 and 8이에요. 오케이,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에 있다가 뒤로 오세요. 1, 2. 자, 극돌, 좌골 결절 극돌기 가셔서 3이에요. 오케이, 4는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자, 턴아웃 만드시면서 5에요. 오케이. 자, 계속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6. 자, 이쪽부터 가셔서 and 6, 7, 8 하셨어요. 1 and 2. 그러면 이렇게 크게 돌아서 쭉 가실 거예요. 1 and 2. 샷에 2. 에. 3, 4. 자, 오른발 놓는 게 5예요. 5. 역시 뒤로 가서 이게 6예요. 6. 자, 저쪽으로 가실 거예요. 척추의 방향은 그럼 내 몸이 이렇게 되죠. And 7, 8, 1, 2. Okay, 3, 4, 5, 6. 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결절하고 극돌기가 길게 가시는 거예요. 1, 2, 3, 4. 결절하고 극돌기가 길게 가시면서 6, 7, 8. Okay.